설문도 준비나 이런 재반 사항들의 준비가 되면 이제 공고서를 찾아야 되죠. 공고서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가면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면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나와서 이걸 클릭하면 이건 세부 품명으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클라우드 치면 여기보다 클라우드라는 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품명을 칠 때는 보안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인증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쳐서 아니면 조작책에 물어보셔야 돼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입찰 공고서 샘플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공고서 화면이 그 다음 화면에 이렇게 아래 한글이 열려요. 공고서가 올라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라장부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된 공고서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전자로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읽어봐야 돼요. 쭉. 근데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좀 머리가 아프고 역시 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스나 사스나 작년까지는 좀 다른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사실상 전부 다 이하스든 사스든 간에 전부 다 카다르고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하스는 이미 입찰 공고가 이미 올라가서 계약을 했어요. 다섯 개 업체가 이미 해서 쇼핑몰에 올라가 있고 사스도 이번 주나 다음 주경에 이제 공고가 카다르고 방식 똑같이 이하스와 똑같이 입찰 공고서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아마 사스는 여기에 이하스는 그냥 하나잖아요. 이하스 클라우드라는 번호 하나인데 사스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스물 몇 개. 예를 들어서 보안 사스, 무슨 사스, 무슨 사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는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내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각 제품별로 별개의 입찰 공고가 되는 거거든요. 각자 넣는 거예요, 각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날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어려워요, 좀. 그 공고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하스, 사스가 전부 다 카다로그 계약을 해서 카다로그가 올라간다. 공고는 이제 지금 공고를 2월 달에 이하스는 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새로 냈거든요. 혹시 이하스 업체 있다면 기존 업체 있으시면 다시 계약 다시 하셔야 돼요. 이번에 계약 기간이 저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하스 업체가 있다면 다시 이번에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4월달 만료되기 전에 하셔야 되고 다른 업체들은 이하스 인증을 받았으면 지금 다시 계약하시면 돼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스는 아마 공고가 곧 올라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증받은 제품만 올라가기 때문에 인증 제품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완화시켜놨어요. 최소한 보안 사스다 그러면 그 보안 사스 상품에 대해서 두 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면 쇼핑몰에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원래는 3개사 이상 들어와야 쇼핑몰에 올려줘요. 계약만 해놓고 계약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보안사스가 그러면 계약만 해놓고 쇼핑몰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래 3개 찰 때까지 기다려요. 또 들어왔어 계약했어. 3명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순간 그 다음 3개사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데 이제 2개사로 줄여놨기 때문에 향후에 또 현재 MVP에서 보안사스 상품이 인증이 끝났고 다른 데서도 지금 보안하고 있더라고요. 기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면 두 개사 들어오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또 계약 기간인데 계약 기간은 인증 기간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계약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인증 기간이 거의 다 끝나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기본 3년을 주는 게 아니고 인증서 남아있는 그 기간 1년 안에까지만 계약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연장이 되면 연장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공고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매달 돈 내면서 최대 몇 년을 할 수 있느냐 3년까지 박아놨거든요.
그리고 공고 기간은 뭐 향후에 10년으로 연장할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약은 카다로그 방식. 뭐 글씨는 되게 멋있게 많은데요. 그냥 카다로그를 업체가 만든 카다로그를 가지고 그냥 계약을 해준다. 그러면은 기관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정기 보고를 매월 한 번씩 해달라라든지 SLA를 우리는 너무 중요하니까 99.9999 해야 된다라든지 등등등 이러한 사항들을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랑글이나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업체한테 보내서 받아서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카다로그 방식인데 둘 다 이하스하고 사스 둘 다 카다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입찰 자격은 이하스는 코드만 등록하면 돼요. 처음에 업체 등록 허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할 때 거기 정보에 품명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 입력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SaaS도 마찬가지예요. SaaS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코드 등록하고 여기 별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6쪽이다 보니까 보안 사스, 인증 사스, 사무용 사스, 무슨 사스 쫙 있거든요, 26개. 그래서 그 제품별로 그 코드를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입찰에 들어올라면. 이건 되게 쉬워요, 금방 하니까. 그리고 사스는 특별하게 내가 직접 인증을 받았지만 내가 계약을 하지 않고 총파이나 타 업체한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쪽은 제조사고 이쪽은 유통업체잖아요. 그죠? 유통업체가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약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계약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인증 클라우드, 경영 클라우드, 그래픽 쭉 있거든요. 이게 다 독립적인 하나의 입찰로 나가는 거예요. 조달 측에서. 뭉쳐서 하나의 공고서를 뭉쳐서 나가긴 하겠지만 이건 어디 가면 있냐면 상품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라락도 초기 화면에 가면 쇼핑몰 말고 초기 화면에 가면 거기 상품 정보라고 아이콘이 크게 있어요. 밑에 쭉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둥근 아이콘들이 줄 서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 정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이콘 초기 화면에 가면 거기 찍으면 이게 뜨고 여기서 검색에 여기서 있죠. 검색 요 검색 검색에 지도 물품 안내 지도 지도에 가면 81111513 두 글자씩 들어가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아스, 여기는 파스, 나머지 전부 다 사스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서류는 뭐 별건 없습니다. 인증서 4번 카다로그 내시고 약관은 내지 않고 카다로그에 표시만 해주면 돼요. 홈페이지 어디 어디에 가면 약관이 있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품질 점검 확인 결과서는 2017년 1월 이후에 받은 것만 유효하거든요. 그 이전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해당 받은 업체만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 거래 신뢰자를 내고 SaaS는 유통업체 총판이 계약할 때는 확약서를 낸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써있죠. 가용성이 99.5 회복 준수율 99% 이상 요거는 좀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 1단계는 적격성 평가를 하고 이런 서류를 쭉 내고요. 마스 옆에다가 전자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서류 다 확인되고 문제 없으면 이제 바로 가격 협상을 안 하니까 이거 뭐 힘든 게 없어요. 절차만 진행하면 되니까 조달청에서 쇼핑몰에 올리는 계약 절차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화시켰고요. 실제로. 그래서 금방 해요. 사전 준비만 조금 복잡하죠. 용어가 전부 다 생소해가지고 그리고 콜센터는 이제 1588-0800 이제 나중에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하도 많이 써놔요.